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가요계의 대표 내색남이죠. SF9의 인성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아니 SF9 우리 인성 씨의 소개글을 보면 가요계의 내색남이자 취미로 이제 체스, 오목, 퍼즐 이렇게 예. 적어주셨거든요. 네, 저는 정말로 체스를 특기 이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예. 보는 건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촌철살인 같은 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아니 뭐 신문선 해설위원급으로만 예.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저는 한 개만 건지겠습니다. 어떤 다음 문제는 우리 인성 씨가 한번 풀어보시죠. 야, 제가 진짜 직접 나온 문제를 예. 자,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성 씨.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숫자가 6이기 때문에 6을 일단 이렇게 세서 쭉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해서 이런 식으로 6이 또 여기 들어가니까 선생님 이거 중간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전화 찬스 이런 거 없고 지우개 찬스들이 지우개 찬스 우와 하나도 모르겠어. 방금 1번 방에서 찾았는데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아 6을 찾았...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6을 6 여기 됐고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아 이거구나. 여기는 초보 영재 수준인데요. 1 채워보자.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못 채웠지? 지하철 노선 색깔하고 맞춰가고 있어요. 약간 그쵸 약간. 2호선 지금 초록색으로 쓰시는 거죠? 제가 2호선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예. 고대 꿈이다. 아.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야, 주어진 3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아, 네네네. 많이 못 찾았죠. 힘내요. 예. 실제로 풀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진짜? 아, 근데 너무 재밌고요. 예. 이거 연습 문제 집에 가서 한번 다 풀어보고 싶어요, 약간. 너무 재밌습니다. 약간의 도전 의식이 생기게 되죠. 네네네. 예. 저도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내고. 네. 흥미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